1년 중에 가장 춥다는 소한인 오늘 제주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.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 눈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차량들이 옴싹달싹 못하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. 김항섭 기자입니다.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는 도로. 경찰관 한 명이 하얗게 변해버린 도로 위 차들에 서행하라는 수신호를 보내며 눈을 치웁니다. 제설 차량이 오지 못한 또 다른 도로에선 경찰관들이 급한 대로 삽으로 눈을 치우고 염화 칼슘을 뿌립니다. 오르막길에서 연신 헛바퀴만 도는 승용차. 눈 속에 빠진 차량을 빼내려 성인 남성들이 힘껏 밀어봅니다. 중문 쪽으로 넘어가려고 오르막길 가다가 눈 때문에 이제 빠져갖고 이제. 제주 산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늘 오전 6시쯤. 하지만 도로는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 이후부터 통제되기 시작하면서 미처 월동 장비를 챙기지 못한 채 출근길에 나선 운전자들이 눈 덮인 도로 위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렸습니다. 일부 운전자들은 아예 운전을 포기했고 곳곳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거나 다른 차들을 들이받는 접촉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데 계속 내리막길이니까 갑자기 그렇게 도로 결빙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네. 낮부터 기온이 올라 통제됐던 산간 도로는 정상을 되찾았지만 한라산 삼각봉에 10.9cm의 눈이 쌓이는 등 산지에 종일 눈이 쏟아지면서 한라산 입산도 제한됐습니다. 새벽부터 제주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 정상으로 가는 탐방로는 모두 통제됐습니다. 가족끼리 가가지고 이제 천백구 가자고 이제 산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눈 구경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왔는데 갑자기 통제됐다고 해서 좀 아쉽네요. 기상청은 제주 산지에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cm의 눈이 더 오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 눈이 얼어 산간도로가 다시 통제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.